시작하시면 되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이름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얼굴 여기 집어넣으시면 바로 나와요. 뭐 좀 좀 나가면 어때? 나가면 안 돼? 얼굴 절대 집어넣지 마세요. 얼굴은 미, 얼굴이 미남인데? 아니 아니 사장님 갑자기 훅 집어넣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도 물 한 잔 드리지. 이거 한치를 이거 하나 드실래요? 예. 이거 줘보세요. 우리 저 구독자님이 보내신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프다고 했더니 아시고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거 알아서 드세요. 그냥 간단 명령 단호하게 보겠습니다. 질질 끌지 않고. 예. 사장님은 사업하시죠? 예. 인테리어. 인테리어인가? 예. 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예. 항상 인테리어 하시죠? 예. 근데 어떻게 미안하네. 웃을 일이 아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3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신다. 사장님. 3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 2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 1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 어? 사업의 장소는 있다 치지만 말을 해서 지금 사장님은 거지 아닌 거지가 돼버렸단다. 긴급만 말씀하십시오. 예. 응?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한때는 내가 잘 나갔대요, 사장님이. 잘 나가서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 지금은 내가 거지 아닌 거지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은 내가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말하자면 구걸하듯이 내 얼굴 체면 생각하지 않고 구걸하듯이 이 사람한테서 일 좀 달라, 저 사람한테 일 좀 달라, 이 사람한테 일 좀 달라, 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지금 민생이 돼버렸대. 그래서 구걸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야. 긴급만 대답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하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그게 구글한 인생이라고, 사장님. 그러니까 딱딱 옛날에 뭔 사장 하면 내가 일을 맡겨야 되겠다. 뭔 사장 하면 내가 일을 맡겨야 되겠다. 뭔 사장 하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구글 아닌 구글이 돼버린다고, 이제는. 응? 내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물론 사업가들이 다 그렇지만은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어. 맥이. 응? 슬픈 현실이죠. 근데 사장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 말 잘 들어. 사장님이 알란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사장님 상건 든 적이 있었지. 7년 전에 그 무렵에. 예. 이거 건드려 놓고 사장님 이 지금 폐인 인생 사는 거야. 이거 왜 건들었어? 그거는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봉분이 있었는데 그 둘레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자꾸 무너지니까 형님 거 하면은 갇힌 자리에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것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형님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형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조카가 연상이니까. 근데 그 산소를 이제 같이 둘레석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같이. 그러니까 우 때는 안 하고 밑에 때를 먼저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해버린 거예요. 형수님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은 좋으라고 어쨌든 저랬든 했어. 예, 예, 예. 좋으라고 했지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저는 공수만 읊읍니다. 그냥 오늘 공수만 읊을게요. 예. 사장님 이거 해놓고 나서 사장님이 일이 꼬여버렸어. 왜 그러냐면 어? 그 속에 가시는 7년 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예. 왜 건드렸냐고 했잖아요. 예. 가시는 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냥 아 내 형수니까 내 형님 옆으로 가겠다.
내 형 보니까 뭐가 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냈는지를 몰라나?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를 건드렸다고요. 형님 혼자 있었는데 산소가 나도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엄마 아버지 산소를 건들고 예. 그 산소 그 형 밑에다가 그 형수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엄마 아버지 산소 건든 것도 잘못됐고 예. 미안하지만 형수도 그 자리를 원하지를 안 형수도 그 자리를 옮지를 않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형수는 원했어요. 형님 자리로 같이 아니요. 같은 이제 쌍명 그 자리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 자리 시어머니 밑에. 예 시어머니 자리를 너무 싫어해요. 이 귀로 들어오는 귀가 나는 사장님 살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어? 너무 그 구석에 지금 답답함이 망자의 답답함이 그것다 넣었으면 망자의 답답함이 아마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망자의 답답함이 먼저 들어와 여기에서 그런다고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따가 가시기 전에 방패를 가르쳐 드릴 거야. 예. 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사장님이 좀 괜찮아져. 지금은 사장님이 눈 지금 눈을 뜨고 걷잖아. 눈을 뜨고 걸으셔도 눈 감고 걷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한 가지만 죄송한데 여쭤볼게요. 예. 둘레석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따가 말했잖아. 가실 때 예. 내가 이따 가실 때 방패 조금 더 남으셔서 나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예, 예. 기다려 주시라고. 예. 그걸 왜 건드려서 왜 그나마 이런 사업했던까지 왜 팍상 망가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냥 아 뭐 좋게 하면 되겠지 잘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건들거든. 근데 벌써 이거 치고 들어오잖아. 어? 나도 이런 봉수가 나올 줄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리고 딴 가지만 물어볼게요. 긴 것만 빨리빨리 오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나 족치는 거 아니야. 예, 예. 내가 오늘 힘이 딸리니까 힘 딸기 전에 좀 하나라도 더 봐드리려고 예. 내가 지금 좀 성급한 마음을 먹고 있어.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 아들 하나 있죠? 예. 나이 좀 적어주세요. 80... 아 그거 하지 마시고 나이만 적어요. 사장님, 이 아드님을 혹시 사장님이 이 아드님을 데리고 이 사장님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뒤에서 조종하고 이제 나는 빠지고 조종하고 이 아들을 갖다가 사업자로 내세울 생각했어요? 예. 그쵸? 예.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내가 역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아드님이 여기 들어간다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이 아들요? 예, 공부하다가 나이가 예. 먹어서 이제 공부할 나이가 지났으니까 이 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더라도 예. 정말 잘 들으세요. 이 아들이 여기를 끌고 갈 그런 공부를 그 나이가 지났다 치더라도 이 사업에 머리가 없어요. 이 아들은 공무원 사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공문을 시켰어야지 여기에서 사장님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 너가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니까 응? 아버지 일이나 차라리 아버지 일도 안 되니까 내일이나 이렇게 저기 연명 이제 이어서 내 일이나 이어서 네가 키우다오. 아버지는 이제 지치고 힘도 없다. 그 대신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가슴속에 그냥 또 눈물 보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러는데 더 이 아이가 더 미안하게도 여기서 더 헤매요. 더 헤매요. 그냥 내비두세요. 사장님 아들은 미안하게도 공부란 단어의 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얘는 말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만 지가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장님? 어? 남들하고 저기 그 저기 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공부에 머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내 주관이 똑부러지게 있었던 아이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자식한테. 어? 기대를 많이 했을 건데 기대 못 미치니까 억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 네. 겁니다. 맞습니다. 사장님한테 그쵸? 예.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아이를 내 아이가 병신되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한 번 더 노력해서 이를 세우는 게 낫겠습니까? 병신된다는 뜻은 죄송하지만 그런 병신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 못했는 거 아니야? 그쵸? 어? 차라리 아들을 그냥 보고 사는 아들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보고 사는 아들이 되게 해주지 내 아들이 미쳐가는 것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셔요? 그쵸? 그리고 사장님 물어볼게요. 사장님은 다리 한쪽이 안 좋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쳤어요. 어? 고쳤지만 사장님은 또 한 번의 수술을 해야 돼요. 또 한 번의 수술을 사장님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 내가 말했지 산 예건 들었냐. 돈 쳐 몸 쳐 다 쳤어. 가정까지 쳤어. 긴 것만 대답하십시오. 전 이해가 안 가요. 내 산 건드려 놓고 예, 예. 돈 쳐. 돈으로 쳤다고요. 예, 예, 예. 가정으로 쳤다고요. 가정은 내 아들이 예, 예. 가정으로 쳤다고요. 예. 어? 아까 또 뭘 쳤다고 했죠? 몸도 쳤다고요. 몸으로 쳤다고. 세 가지 다 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탈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장님. 응? 그니? 내가 사장님 알고 싶은 거 이야기 해줄게요. 그리고 사장님, 또 돈 받을 친구 하나 있죠? 돈 받을 사람 하나 있죠? 돈 못 받습니다. 응? 사장님, 그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예, 이건 순수하게 꽂은 거니까. 순수하게 꽂았다고 사장님은 하는데, 예. 그 사람은 심보가 나쁜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 뒤에 장창 이름이, 여기 나오니까, 이름 불러가지 말고. 예, 성은 장이시고, 용띠예요, 걔도. 돈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오히려, 사장님한테 더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난 여지까지만 줬지 내 받은 게 없는데. 그게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더 빼먹은다는 소리죠. 예. 어? 더 사장님한테 내가 너한테 돈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장님 어떻게 돈을 받아? 어? 그 사람 마음을 타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 사장님은 이 돈을 받아야지. 사장님은 뭔가 하나를 피우더라도 피울 것 같고 예. 뭘 잡더라도 잡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예. 뭐가 없어서 사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사장님 그 사업 자체가 정지돼 있어 지금. 정지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일이. 그리고 또 줄 돈이 많아요. 여기저기 줄 돈은 없어. 아니 나라하고 하나 관련이 있는데 사장님 잘 생각해봐. 나라에서 하나 해결 안 된 게 있대요. 나라 거하고 응? 이따 가서 따지 하지 마시고 그거 잘 기억했다가 어? 그거 빨리 해결하셔. 그거 해결 안 했다가는 오히려 사장님 정말로 빚 못 봐요. 그럼 여기다가 살짝의 사장님 연세만 좀 써주실래요? 진짜 아우 안 보이네. 나이가 이 나이라는 거죠? 이해나 여기서 이렇게 써온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사장님. 죄송해. 아, 그 안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있지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올 1년수 잘 넘겨서 아들은 믿지 마세요. 아들 믿지 마시고 2년만 고생하세요. 2년만. 2년만 고생하고 아까 그 산 만진 것은 내가 딱 가시기 전에 비법 가르쳐 주시고 나면
내가 조금 마음 이제 돌아올 때가 좀 있어, 돌 때가 있어.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지, 사장님, 사장님 아니야. 미안하게도. 사장님 맞지만 내가 그랬잖아. 회사는 정지됐다. 이야기했죠. 아, 돌아가던 게 아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가 되겠습니까? 응? 2년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 대신에. 잘만 넘어가 주신다면. 잘만 붙은기고 넘어가 주신다면. 응? 또 물어볼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내가 일을 했던 거를 처음에 이제 최고 답답한 게 내 노후, 그리고 집사람 노후. 그러면 이제 첫째는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아들을 뒤, 이거를 주면서 아들을 뒤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올해 너무 일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놀았어요. 놀고 있다가 이제 일에다가는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말려놓은 운이라도 보자. 그래서 이제 적어온 게 내 운, 말려놓은 운은 어떤가. 그리고 집사람 말려놓은 새끼는 새끼대로 그냥 뭐 그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내 운이 어떤가 한번 그랬어. 그것도 궁금하고 일이 너무 없으니까. 말려놓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2년만 더 고생하셔라. 마음고생. 2년만 잘 버텨주고 넘어가시면 사장님 그래도 말려내. 내가 누구 말대로 뭐 저기 하지는 않는다 했어요. 근데 2년을 버티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산 건진 거 대해서 내가 비방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하세요. 산이 어디 있어요? 양평에 있습니다. 가깝네요. 가까우니까 꼭 그 무속인이 해야 될 거 아니라 일반인이 해도 될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괜히 무속인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응?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내가 했죠. 다 멎어버렸다. 가게가 어머님, 아버님 산소를 스타리란 거예요. 형님, 형수님 다 두 개 다요. 예. 다 아까 그 산 저기가 탈라 그러면서 사장님이 오르륵 무너져 버렸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답을 못 찾았을 때는 네 운이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너 운이 다 됐으니 이제 그러면 서글픈 인생이지만 그 답을 찾아가지고 했을 때는 풀어줍디다.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답을 못 찾았을 때는 헤매지만 답을 찾았는데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하여튼 하시고 아들 억지로 걷다가 집어넣어서 어? 아들한테 덕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다 아들 정말 덩신뿐이라 됩니다. 알았겠죠? 그리고 다리 안 좋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다리에 어? 또 한 번에 사장님이 수술할 일이 있으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다친 다리는 꼭 또 다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다리만 계속 여러 번 다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리 다친 다리는 꼭 다쳐.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에 다칠 기운이 있대. 올해. 올해면 이제 내년이지. 내년 조심하셔. 그러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됐죠? 그럼 말려놓으면 아주 나쁘진 않은 거예요? 아주 나빴으면 내가 말 못하죠. 못하고 또 비비 꼬우겠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 정말 나빴을 때는 무당도 이 자리에 정말 안 좋은 걸 봤을 때는 무당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정말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 정말 곤욕. 가르쳐 주자니 너무 힘들고 안 가르쳐 주자니 또 그것도 힘들고 어? 곤욕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올해 어떻든 그 산 그것만 벌점만 잘 베끼고 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얼추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산소 탈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잠깐만 연구인 씨 꺼져.